여러분, 제가 우리 언니의 아이폰 12 미니 그리고 제 12 얼마를 한 거 아시죠? 언니가 뭘 촬영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득템을 했어요, 이렇게. 오, 크게 봐봐요. 이거 진짜 궁금하셨던 분들 많을 것 같아. 이거 봐. 이렇게. 오, 진짜 무게 차이가 거의 없고 내 느낌상으로는 미니가 더 무거운 것 같거든? 아닌가? 괜찮아. 이거 무게 한번 비교해봐봐. 훨씬 더 무거운데, 미니가? 그래? 오! 반대 들어봐봐. 이게 조금 가볍긴 하네. 조금이 아니고 많이 가벼운데? 아니야, 아니야. 이거 무게차 한번 찾아봐. 무슨 말이지? 난 훨씬 가벼운데? 근데 내가 뭘 해볼 거냐면은 우리가 아이폰 얼굴 인식을 다 뚫어버려가지고 그냥 돼요, 여러분. 그래서 이것도 과연 우리가 그렇게까지 피력을 했는데 이번에 좀 고쳐주지 않았을까? 다 아이폰 관계자분이 보신 거야? 어, 아이폰한테 선언합니다. 이거 기능 없애주세요. 왜 이런 데 보지 않았을까? 아니야? 애플 코리아 직원분 한 분 정도는 받겠다. 어, 그게 어디야? 그치, 그치. 고객 불만사항에 몇 명은 했을 거야. 왜냐면은 이게 쌍둥이뿐만 아니라 뭐 진짜 닮은 형제, 뭐 아빠, 아들까지 된다는 그런 말도 있어가지고 가족끼리는 그럼 닮은 사람끼리는 프라이버시가 없냐 이거지. 돈도 안 뜯기고 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. 문제야. 좀 심각한 문제야. 문제가 좀 심각한 거 같아. 그거를 좀 인지를 해주셨... 했지. 그래서 이번에 좀 애플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들었거든? 나 지금 이거 해놨거든? 해놨어, 언니? 나 해놨지. 그러면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쉽게 열려요. 바로 열려. 바꿔서 한번 해봅시다. 아씨, 열릴 것 같아, 이 정도면. 열릴 것 같아. 근데 우리가 저번에는 헤어도 같았고 길이도 맞아. 같았고 막 그랬잖아. 근데 지금은 헤어 길이도 너무 다르고 컬러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 뚫리면 진짜 문제 있어. 자, 이게 웨이폰. 이게 초화폰입니다. 자, 한다. 스티비 많이 돌렸어. 아, 너무 실망이야. 저거보다 더 잘 열려. 저거보다 더 잘 열려. 확실히. 이거 너무 프라이버시 없는 거 아니야? 스티비 많이 열리고. 아니 말이 돼? 그리고 어플 유료 어플도 얼굴 인식으로 깔 수 있거든요. 완전 돈 다 털리겠는데 이거. 나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있으면? 보내줬어, 50만 원. 와! 와! 진짜 장난 아니야! 50만 원 보내기 성공! 받으세요. 내가 거절하면 되잖아. 열렸거든요 또. 아 뭐야, 왜 카톡 안 깔려놨어 여기다가. 아직 못 옮겼어. 아이씨. 솔직히 한번 해봐. 저희 피디님도 볼살이 좀 많고 그런 스타일이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 열려. 이걸 열어. 안 열려? 오, 그래도 다행이다. 오, 진짜 다른 사람들은 얘가 구별을 하네. 오, 와, 그냥 열려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. 그런 말이 있더라고. 애플이 서양 회사이기 때문에 아시안들 얼굴은 아무래도 비교적 쉽게 열린다. 열린다 이 말이 있어서 했는데 그래도 우리 피디님 얼굴은 인식을 딱 했어? 제대로 딱 잠그고 있네. 아니 근데 요새 마스크 시대인데 페이스 인식 너무 약간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? 그러니까 너무 불편해. 제가 갤럭시 쓰다가 이거 쓰잖아요. 나 갤럭시는 항상 지문이었거든? 아~ 지문이었는데 이거 할 때 그러니까 항상 마스크 계속 벗어야 돼.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. 지문 다시 돌아와야 돼. 아니 뭐 지문 돌아온다고 하더라. 아니면 홍채도 있어. 마스크 쓰고 하면 홍채도 되거든. 홍채면 너무 편하겠네. 나 홍채 지문도 솔직히 장갑 끼고 이러면 불편하거든. 우리 홍채로 되는지 해보자. 쌍둥이 홍채. 안 돼? 지문 일단 지문 한 번만 해봐. 지문. 지문은 다르잖아. 이건 안 될 것 같아. 일단 지문 제가 한번 해볼게요, 이거. 여기는 그 얼굴 인식밖에 없으니까 지금 갤럭시로 넘어왔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은 바로 열리거든요. 그럼 한번 해봐. 뭐 당연히 안 되겠지, 이거는. 안 되는 거야? 응, 지문 안 돼. 안 되고. 지문은 안 되는 거라고. 자, 그 다음에 홍채. 홍채 갈게요. 마스크 쓰고 한번 해보자. 진짜 얼굴로 될 수도 있으니까 마스크로 진짜 가리고 하자. 자, 이렇게 되고 지금 눈을 갖다 대라고 말하고 있거든요. 아직 잠겨있는 상태예요. 눈 갖다 댈게요. 멀어지라고? 홍채를 발견하지 못했대. 왜 그래 너? 됐다. 열렸어요. 자, 더 가까이 해봐. 일치하지 않아요. 오! 삼성이야, 역시! 다시 한 번 더. 오, 일치하지 않아요. 오, 대박인데? 홍채랑 지문은 안 되는 거예요. 이거를 애플이 도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, 요즘 마스크 시대고. 그러니까. 지문보다 홍채다, 내가 봤을 때. 애플 지금 보고 계시죠? 애플 관계자분 보고 계시면은 저희가 팁 드릴게요. 홍채로 가세요. 지문 다시 도입하지 마시고. 네. 저희 삼성한테 지지 않으시려면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. 제가 감히
조언? 어, 조언을 좀 드릴게요.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애플이 좀 웨이랜드를 보고 구독을 좀 해주시고 내 조언을 깊게 들으셔야 된다. 다음에는 이거 페이스 이제 없어줘야 돼. 어 진짜 이거 없어줘야 돼. 아 너무 너무 털린다. 근데 왜냐면 지문도 네. 말이 많더라고. 나이 있으신 분들은 지문이 좀 없으신 분들도 많고 해서 아~ 내 생각에 홍채 그거 알아? 뭐 이렇게도 연다고 하더라고. 자고 있을 때 이렇게. 그래.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심해야 돼. 근데 진짜 홍채는 정말 자기가 이렇게 눈 떠서 봐야 되잖아. 아 무섭다 무서워. 우리 쌍둥이들 프라이버시 지켜주세요. 네 지켜주세요. 네. 앞으로 더 번창하신 애플 되시길 바라고요. 고맙죠? 제가? 네. 네 여러분 오늘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. 여러분 또 보고 싶은 실험 같은 거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. 오늘도 그러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 안녕. 안녕.